요즘 저희 멤버 놔두고 연기자 형님들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보검이 형과 나 연기자 형님들이요 저예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자 뒤 씨, 이거 세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보검 대 천정국. 자 하나 둘 셋. 정국이죠. 와. 와 정국이 진짜 한 번을 안 쳐다보네요. 죄송한 사람. 제가 저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저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사야 돼요. 제가 약속을 이뻐. 고래네 고래야. 제 마음입니다. 사장 뜯으시죠. 지민씨가 좋아하는 방탄의 황금 막내 정국씨. 아, 네. 어, 그렇게 좋아요? 지민씨?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이건 내 승모근이 내려간 느낌이야. 이렇게. 여기 풀어줘야 된다고, 여기. 아, 저 너무 아픈데. 야 여기가 아파야 어? 지금 잘 살았는 거. 운동도 뭐 금방 잘하고 시키면 다 잘 잘 뭐 생각해서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얼굴도 잘 잘하지 그림도 잘 그려 네, 그림 잘 그렸지 예체능 계열은 다 잘하지 사실도 영어도 잘해 달리면서 하면 되거든요. 제자리에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했어? 그래서 좀 보여주지. 그래서 공격이 박았어요. 공격이 박았어? 그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되게 그거 있고 배워보고 싶어요. Happy birthday, 내몬 정국. Happy birthday to you. 와, 와. So cute! As you know, September 1st, Jungkook. 와! 너가 듣고 있어? 나 좀 참여하잖아. 어, 그럼.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힘들 텐데 형들 말 잘 따라주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훈훈하네. 아, 왜 나 빼고 다 훈훈하고 그래. 근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이번 지금 밥 사요. 아 이건 내가 사요. 의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진짜. 이거 내가 사고 정국 씨 뭡니까? 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요?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 지민 씨가 가지고 싶은 거. 졸업 선물인가요? 졸업 선물이죠. 그렇죠. 간단한 걸 합시다. 네 정국 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증까지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딱 아파트 딱 갑자기 아,
왜요? 특별치아인가요? 아, 특별치아. 자, 매운맛과 딸기맛과 바나나 맛이 있어. 뭐 먹을래? 맛있어요? 괜찮지? 바나나 키. 이 레어 바나나 키. 뭐지? 맛있는데? 무슨 뭐 뭔 냉우동? 냉우동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맛없어? 빨리 이 맛있는 거 빨리 몸으로 파면 표현해줘. 먹자. 정국 오빠는 울산 소년단의 막내인데요. 멤버들 가장 여러 가지로 잘 돌봐주는 형은 누구입니까? 제 생각에는 지민이 형이 아닌가 싶어요. 말도 훨씬 많이 걸어서 저를 되게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지민이 형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먹을 것도 많이 사줘요. 고마워요, 나나. 고마워요, 나나. 귀엽네요. 저기 서 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저기 있어. 빨간머리. 뭔데 신기하지? 잘생기긴 했네요. 확실히. 제일 잘생겼어, 진짜로. 22개 3초 이상 어필. 야, 너무 쉽다. 아, 야, 종바, 너 미션이 안 뛰었어? 저는 아직 정국이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매일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맨날 이제 좀 많이 섬세한 친구구나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되게 약간 바본가 생각했는데 아직 그래도 저희 멤버 중에 가장 순수한 모습이 가장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